평범한 사람들이 비현실적인 얘기하고 노는 취미 토크쇼 김어진 쇼의 김어진입니다. 오늘은 지금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좀 비현실적인 일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을지로 일대가 재개발된다고 하는데요. 사실 저는 뭐 을지로라고 해도 특별히 어떤 느낌이 있진 않아요. 그냥 서울 한복판 돌아다녀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가지는 생각 있잖아요. 무슨 가게 많고 업체 많고 아저씨도 많고 공구나 건설 자재 같은 거 잔뜩 팔고 있고 그래서 아 그냥 재개발되는가 보다 보상은 잘 해줄려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 재개발 계획이 아파트를 짓는 거래요. 난 진짜 다른 건 다 그런가 보다 했는데 여기 아파트를 짓는다 그거 듣고 진짜 좀 아니다 싶었어요. 좀 못마땅스럽더라고. 옛날에 동대문 재개발할 때 그랬잖아요. 원래 그냥 다 싹 다 밀어버리려고 했던 건데 워낙에 거기 옷 팔던 분들 많고 다 망하게 생겼고 그러니까 주타 짓고 쇼핑몰 짓고 해서 일단 장사는 할 수 있게 됐잖아요. 그게 지금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이잖아요. 뭐 역사나 문화가 거기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을지로도 그냥 그런 식으로 개발하면 될 것 같아. 그냥 거긴 옛날부터 공장 많고 업체 많고 가게 많고 서울 최고 공구시장 느낌이니까 깔끔하게 뭐 청소나 하고 인테리어 좀 하고 그러면 될 것 같거든. 근데 무슨 아파트를 짓는데 주상복합으로다가 너무 생뚱맞은 것 같아요. 진짜 이해가 안 가요. 아니 예상도로 봤는데 그렇게 물량이 많은 것 같지도 않아. 그렇다고 뭐 거기 주상복합 상가구역에다가 카페 병원 이런 거 안 놓고 대신에 지금 있는 가게들 공장들 뭐 그런 거 거기다 다 집어넣어주겠다 이거야? 그것도 아닐 거란 말이야. 도대체 왜 하필 아파트인지 모르겠어요. 한국 사람들 진짜 아파트 너무 좋아하는데 막말로 거기 을지로 한복판 도로 복잡하지 공기 안 좋지 뭐 그런 곳에 아파트 생기면 또 꼬레 서울 중심 신축이라고 어마어마하게 불릴 거 아니야. 누가 또 좋다고 그걸 또 가서 사냐고. 그냥 좀 솔직하게 말했으면 좋겠어요. 그냥 다 싹 밀어버리고 싶은 거잖아. 더럽고 지저분하고 오래됐고 꼴배기 싫으니까 한번 싹 치우고 새끈하게 돈 드는 거 안 짓자는 거지. 한국 경제라는 게 원래 좀 그런 것 같아요. 사실 이 나라 경제를 키워준 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 아니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 까라면 까는 대로 물건 만들어서 바치고 머리 잘라서 수출하고 그렇게 힘들게 사셨던 분들이 이 나라 키웠거든. 어떻게 보면 동대문이 그런 곳이고 을지로가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. 그러면 이제 경제 좀 그만큼 컸고 재개발도 좀 할 수 있겠다 싶어지면 그런 분들이 좀 영업할 만하게 가게를 좀 고쳐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뭐 박물관 기념관 이런 거라도 지어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. 그냥 다 치우자는 거야. 그 땅 아까우니까 놀고 있는 것 같으니까 뭐 짓고 뭐 짓고 해서 땅값 늘려서 다 같이 행복하게 살자 이거야. 때려 부수니까 비켜라 이거야. 당신들이 어디로 이주하건 말건 난 관심 없다 이거지.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땅 하면 서울에 진짜 너무너무 아깝고 놀고 있는 땅이 하나 있어요. 한강 바로 옆에 동작역 근처인데 일단 존나 넓어. 한 43만 평 정도 해요. 따져보니까 거기 뭐가 있느냐? 없어요. 그냥 무덤 좀 있고 잔디 좀 있고 막 가끔 사람들 와서 참배하고 그래.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. 뭐 국립현충원인가 뭔가 그런 거 있는데 아 씨발 그거 그냥 공동묘지잖아. 존나 아까운 땅이에요. 걷다가 코스트코를 세워도 한 3개는 세울 거고 이케아를 만들어도 한 2개는 넣을 수 있을 거고 그러고도 남아서 뭐 스카이캐슬 따라는 뭐 으리리라 아파트 한 3개쯤 지을 수 있을 걸? 그러고 나서 월세, 전세, 사글세, 매매 이런 식으로 싹 종류별로 해가지고 팔면 서울 집값 뭐 다 잡히지 않을까요? 서울에 아파트가 필요하면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쓸데없이 을지로에 오래 계신 분들 보고 나가라 마라 이런지 모르겠어. 호국선열을 모시는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호국선열 우리 집 관리비 내줘요? 아니면 집값 융자를 내줘요? 그런 거 아니란 말이야. 서울에 아파트가 필요하면 그런 데다 지으면 되잖아요. 관 다 빼서 치우면 된다고. 솔직히 나가 죽은 사람들이 시위도 안 해요. 이주대책 보상하라 이런 개소리 안 되니까 일을 왜 그렇게 미련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. 진짜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. 지금 보시는 풍경이 여러분이 기억하는 을지로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러면 한 5년쯤 뒤에는 이게 겁나 막 비현실적인 장면일 수도 있겠지. 에휴,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너무 못마땅스럽네. 중간에 저도 모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것 같은데 그건 잊어주시고요. 다음 주에는 좀 더 인륜 도리에 맞는 아이템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. 김어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